예, 안녕하십니까. 디일렉 한주엽입니다. 오늘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준우 대표님 모시고 회사의 전반적인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한창 바쁘실 것 같아요. 상장 준비 하시느라고 지금 여의도를 엄청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IR도 하고 하는 와중에 이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는데 지금 상장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최근 증권거래소 신고한 상태이고. 신고서를? 예. 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지금 검토를 받고 있는, 단계인데, 검토가 네. 끝나고 나면 저희 주관사하고 협의해서 네. 일정대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략 한 2월 말 정도에 상장되는 걸로 그냥 러프하게 그냥 그렇게 보면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저는 잘 아는데, 네. 뭐를 만드는 회사입니까?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전공정 주요한 개측기인 오버레이라는 것을 네. 뭐 개발하고 또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버레이를 하는 장비, 오버레이 네. 개측 장비를 이제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인데 네. 지금 회사 설립된 지는 좀 됐죠? 네, 이제 저희가 2009년 4월 달에 회사가 네. 설립이 되었고 오로스라는 이름으로 좀 설립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로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회사는 최대주주가 별도로 지금 다른 회사로 돼 있죠? 네네, 모회사인 FST가 최대주주로 돼 있습니다. FST도 상장된 회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설립된 지는 이제 회사가 오래 좀 되었고, 2009년에 이제 설립됐으니까 10년이 넘은 회사고, 작년 거는 지금 2021년 초니까 작년 매출은 아직 다 안 나왔을 텐데, 2019년 매출은 어느 정도나 됐어요? 2019년은 270억 정도 매출. 270억 정도 예. 매출했고, 예. 작년 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작년은 지금 올해 3월이 돼야지 최종 결산이 될 거고요. 네. 아마 증권 신고서 작성할 당시 3Q까지. 3Q까지. 그때 기준으로는 145억에 영업이익 한 40억 정도 돼요. 145억에 영업이익 40억. 대표님은 오로스 테크놀로지 대표님 하시기 전에 네. 무슨 일 하셨습니까? 저는 물리학을 전공하였고요. 아, 물리? 네. 그리고 이 반도체 이전에 글로벌 IT 대기업에서 네. 10년간 시스템 개발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고 네.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의 그 본사를 둔 나노매트릭스 예, 나노매트릭스도 네. 역시 MI 쪽이죠. MI 쪽에 네. 아주 전문 회사입니다. MI가 지금 메트롤로지 인스펙션이라는 네. 그런 약자이고 한국말로 굳이 하면 그 개측 그리고 검사 이렇게 개측 검사. 그래 그쪽 분야에서 수석 연구원으로서 10년간 일을 하면서 반도체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오버레이 장비는 일반 분들이 보셨을 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생소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네. 어떤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까? 오버레이는 결국에는 그 상부 그 반도체 칩이라는 게 계속 적층을 쌓아 나가는 그 과정인데 그 각 층마다 원래 설계에 의도된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쌓아져야 되는데 그게 약간이라도 미스 얼라인먼트가 나면 네. 쇼티지가 나고 수율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야라서 네. 계속 그 하부 상부막에 대해서 그런 틀어짐 정도를 계측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아파트 지을 때도 이렇게 뭐 1층부터 20층까지 지을 때 네. 1층 이거랑 20층하고 다르면 안 되는. 맞습니다. 약간 그렇게 이해하면 예. 되는 겁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양이 아주 극미한 양이라서. 네. 그런, 뭐, 아파트에 비유하는 거는 쌓아 올린다는 개념에서는 맞는데. 네. 그 양이 무지무지 정밀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 어떤. 아니요. 두께가 아니라. 네. 하부막과 상부막. 아. PR가의 어떤 네. 그런 양들이. 네. 틀어진 양이 미세하게, 레트럴하게 그러니까 수직적인 게 아니라 네. 수평적으로 네. 미세하게 틀어진 양들이 아주 정밀하게 계측이 되어야 되는 정렬이 예. 만약에 정렬이 잘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쇼티지가 나고 불량이 나겠죠.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네. 또 이제 무사해서 통과해서 쓰더라도 네. 나중 신뢰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문제가 있기 전에 그 피드백을 해야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렇게 쌓아 올렸을 때 수평으로 뭔가 좀 정렬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수평을 어느 정도까지 이 오정렬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기고 안 나고 그 마진이 한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이제 그거를 다루는 게 이제 전문 용어로 오버레이 버짓이라고 하는데 오버레이 버짓. 예. 오버레이 그 컨트롤 버짓이 네. 현재 최신 디바이스에서는 한 2나노 정도 됩니다. 2나노. 예. 그러면 머리카락 두께 한 5만 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처럼 오버레이 계측기를 만드는 회사의 입장에서 그 얼마나 정밀하게 계측이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계측기 자체의 버짓, 오버레이 컨트롤 버짓이 있는데 그 컨트롤 버짓은 그것의 한 10분의 1 정말에서 한 0.2나노 정도. 0.2나노. 2나노 정도 안쪽으로는 조금 틀어져도 상관이 없지만 그걸 이제 계측을 하려면 0.2나노 정도까지는 우리가 정확도를 갖고 봐야 된다는 얘기인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하긴 그렇게 해야 한 10배 정도를 볼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만약에 그 오버레이 계측을 하고 나서 2나노 정도 이상 이제 뭔가 위아래가 틀어져 있다 수평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그게 틀어지면 네. 저희들이 계측하는 거는 네. 애칭을 다 하고 나면 끊어져 버리는데 네. ADI라고 해서 디벨롭먼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인스펙션이기 때문에 네. 틀어지면 한 번 더 어떤 그걸 리워크를 할 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네. 리워크를 할 수 있는 어떤 한 번의 찬스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스트립을 PR 포토 레지스트를 이제 스트립 벗겨내고 네. 다시 이제 포토 리소그라피 공정을 거쳐서 네. 이제 그 컨트롤 안에 들어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적으로 빨리 그 계측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 한번 계측해보고 문제 생기면은 다 벗겨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로군요. 네네. 이거 경쟁사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대표님이 직접 그 경쟁사 이름 언급하시기는 좀 불편하실 테니까 제가 이제 언급을 하자면 미국의 이제 KLA라는 회사 예, 계측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회사로 맞습니다. 저희는 알고 있고 ASML이 또 노광 장비도 하면서 이 장비 뭐 이런 오버레이 장비도 일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하긴 한 이 두 개 정도 회사가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오롯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현재 오롯습니다. 물론 또 이전에는 네. 그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점점 이런 기술의 장벽들이 점점 고도화되고 어려워지면서 그 진출했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이런 회사들이 그런 진출을 이제 사업을 포기하게 이르렀습니다. 네. 그만큼 이 오버레이 계측을 한다는 것이 지금 최신 디바이스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점점 기술이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분야라서 장비 이 기술 장벽이 상당히 높은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버레이 장비에도 방식 기술 방식이 뭐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예. 보니까 IBO, DBO라고 돼 있는데 IBO는 뭐의 약자입니까? IBO는 이미지 베이스드 오버레이라는 약자인데요. DBO는 디프렉션 베이스드 오버레이라는 약자입니다. 둘 사이가 이제 기술 방식이 좀 많이 다른 거죠. 네네. IBO는 어떻게 합니까? IBO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네.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많은데 네. 아주 초고성능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측정하는 거를 셀을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강압 레졸루션 때문에 네. 그 스크라이브 레인에 네. 실제 오버레이 마크라는 걸 만듭니다. 그건 누가 만듭니까? 마크는? 그거는 이제 오버레이 키를 네. 이제 결국 웨이퍼에 그 직접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 칩 메이커들이 제조사에서 이제 그런 마크들을 디자인을 해서 아, 물론 이제 네. 디바이스 업체도 하지만은 네. 그걸 최적의 성능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장비 업체와도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가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 키를 만들어서 만들고 네. 그 키를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고성능 현미경이라는 그런 네.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하부막을 대변하는 그 중심값과 네. 상부막을 대변하는 그 중심값을 네. 미세하게 계측해서 그 양이 이제 오버레이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걸로 정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본다라는 얘기. 예. 제대로 정렬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예. DBO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DBO는 뭐 디프렉션 베이스드 오버레이 말 그대로 디프렉션 네. 해저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네. 그것도 이제 또 다른 특수한 키를 씁니다. 네. 공간적으로는 이제 네. 상부 하부막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형태의 키고요. 네. 그 키를 통해서 측정이 될 때 디프렉션이 오버레이가 발생을 하면 네. 그 1차 해절강이 네. First order, minus order에 대한 어떤 해절강에 의해서 네.
밝기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는 밝기 차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오버레이 양으로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미국의 KLA, 네덜란드의 ASML, 그리고 예. 한국의 또 A사, 오로스. 한국의 오로스하고 3사가 있는데 지금 기술 방식은 다 다르죠? 다 다릅니까? 어떻게 됩니까? KLA IBO, 그 다음에 오로스 IBO 이렇게는 네. 그 스키매틱은 거의 궁극적으로 갖다 보면 되고요. TBO는 네. 조금씩 뭐 이렇게 거듭 발전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또 KLA ASML 방식들도 아.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네. 근본적인 차이는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DBO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적층이 많은 이런 3D 낸드 플래시 이런 데서는 조금 약간 약점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그걸 어떻게 또 전문 분야를 하시니까 잘 아시네요. 네. 그 TBO, IBO의 어떤 좀 쓰임새가 좀 다르긴 합니다. 지금 네.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IBO가 지금 대다수 쓰고 있는 머저리티를 이루고 있고 네. DBO는 애초부터 어떤 물질이라든지 두께 자체에 한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많이 발전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V-NAND에서 사용하기는 좀 어렵고 또 이제 공정의 어떤 IBO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베이스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고성능으로 빠르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장점이 있고 DBO는 또 공정을 세팅하는데 우리가 잡을 크리에이션 한다, 뭐 레시피를 크리에이션 한다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아까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좀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드는, 더 많이 드는 그런 약간의 단점도 있습니다. 오로스는 전통적으로 IBO 쪽을 예. 계속 IBO는 오로스는 계속 IBO를 전통적으로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IBO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서 네. 계속 그 분야의 어떤 발전을 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버레이 장비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1년에. 1년에. 네. 월드와이드로요? 네, 네. 월드와이드로는 한 5,500억 정도 됩니다. 한화로요? 예, 한화로 대충 표현하면 재작년에 오로스 매출 270억 하셨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뭐 대충 비교합니다. 그는 이제 월드와이드가 그렇고 국내는 그 아까 5,500억 시장의 한 35% 또 최대 한 40%까지 이제 가는 국내 시장이 그만큼 오버레이 시장이 중요합니다. 크네요, 그것도. 그런데 네. 이제 지금 올해 뭐 슈퍼 호황기다, 뭐 네. 슈퍼 사이클이다 이렇게 하는데 네. 또 그것과 별개로 오버레이의 중요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버레이 월드와이드 시장은 올해는 아마 7천억 정도. 7천억 정도요?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또 뭐 여쭤봐서 죄송하긴 한데 재작년에 270억 했는데 네. 올해 7천억 시장이면은 시장도 그만큼 늘어나면 오로스도 굉장히 올해 좀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올해 그 이미 우리가 하이엔드 오버레이에 대한 어떤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네. 현재 올해는 훨씬 더 많은 매출을 기대하고 아마 창사 이래 좀 제일 큰 매출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뭐 12인치 장비만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8인치 장비도 좀 같이 좀 하세요? 현재 8인치 장비가 저희들은 있습니다. 아, 있어요? 중요도를 네. 생각해서 2017년부터 네. 저희들이 지금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네. 개발이 되어 있고 이제 대만 또 그리고 한국의 뭐 시스템 IC 회사들 이쪽으로 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공급되고 있습니까? 예, 네. 이미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도 점점 더 크게 확대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12인치가 메인으로 이제 했고 예, 하이엔드라는 것들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만 집중하기에도 현재까지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이제 완성도가 되어 있고 앞으로 8인치, 12인치가 다 같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지금 8인치 파운드리 완전 쇼티지라서 지금 올해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 물론 12인치하고 비교해보면 절대량에서는 작긴 하겠지만 그쪽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률, 투자 성장률을 보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지금 오버레이 장비에서 8인치 하는 곳은 오로스밖에 없죠? 전 세계에서 8인치 오버레이를 신제품으로 내는 데는 오로스밖에 없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시스템 IC, 파운드리 쇼티지다 뭐 이렇게 많이 기사되는데 요즘 차를 못 만든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칩이 없어서 자동차 관련된 뭐 그 지금 CIS 이런 쪽도 네. 굉장히 부족하고 네. 잘 아시다시피 5G 이런 환경에서 네. 뭐 전력 반도체 그래서 뭐 SIC를 통한 뭐 화합물 반도체 네. 이런 쪽에 네. 뭐 8인치 오버레이 장비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은 다행히 2017년에 그에 대한 8인치 시장을 준비를 했고 또 오히려 12인치에 있는 아주 훌륭한 기술들을 8인치에도 많이 내재화시켰기 때문에
아마 세계에서 지금 가장 좋은 성능의 8인치 오버레이 성능이 아닐까 지금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좀 아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 증권신고서를 조금 가만히 쳐다보신 분들이 되게 우려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매출이 너무 한 곳에 집중돼 있다. SK 하이닉스 쪽 매출이 대부분인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대표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충분히 그렇게 또 질문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들은 이 하이엔드용 반도체, 하이엔드용 오버레이에 그런 안정성이라든지 네. 또 이런 계속 그 새로운 장비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부응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예.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글로벌 지금 반도체 뭐 그 최고에 있는 회사 SK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을 하고 하이엔드용 오버레이를 협업 관계에서 계속 해 나가는데 네. 그런 선택과 집중들이 많이 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 대한 완성도가 이미 높아졌고 네. 안정성도 됐고 또 차세에 대한 준비들도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어느 회사가 돼 있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회사로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뭐 SK랑 또 그렇게 거래한 그런 경험들 레퍼런스가 좀 다른 회사들도 좀 좋게 볼 수 있는 맞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이미 글로벌 메모리, 회사. 메모리 회사이기도 하고 네. 그쪽에서 쌓았던 경험 또 노하우 이런 것들이 또 실적들이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되게 좀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도 또다시 지금 올해 뭐 글로벌 넘버원 탑티어 이런 회사들하고 네. 계속 뭐 JEP 같은 것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JEP가 뭡니까? 아, Joint Evaluation Project에서 이제 서로 공동 평가들을 하고 공동 평가 예,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뭔가 거래가 일어나기 전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행위들인 거죠. 뭐 공동 개발, 예. 공동 평가 뭐 이런 것들. 지금 그거 말고도 뭐 좀 신규 거래선들하고 접촉 중이죠. 예, 지금 뭐 그 또 다른 형태 뭐 신규 DRAM 업체, 그다음에 이제 하이엔드용 CIS 이런 네. 업체들. 그리고 또 8인치 오버레이 말고 인스펙션에 관련된 수요. 그다음에 또 8인치 뭐 관련된 뭐 자동차나 뭐 이런 쪽 관련된 네. 센서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지금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어디랑 얘기하시고 있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기는 좀 힘드시죠. 회사 이름명을 좀 다 얘기해서 이 자리에서 좀 거론하기는 어려운데 뭐 네. 굳이 설명하면 중화권에 네. 뭐 D램 전문 회사 한 군데인데 네. 그게. 예. 그다음에 뭐 글로벌 넘버원 뭐 네. CIS 회사 뭐 그런 쪽이라든지 또 이제 오버레이 아닌 인스펙션 쪽도 뭐 한국의 여러 이제 시스템 IC 그런 쪽, 그다음에 패키징에 관련된 여러 회사들, 그다음에 일본, 중국 이런 쪽에 8인치, 그다음에 자동차 센서 이런 쪽 관련된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상장하시게 되면 자금 조달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 돈으로 뭐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 저희들 정권 신고서에도 이렇게 설명했듯이 네.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연구 자금으로 가장 많이 쓰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시설에 대한 투자, 시설 투자. 네. 그다음에 또 해외에 유수한 인력들이나 네. 그런 쪽들을 확보하는데도 그런 자금들이 골고루 저희 로드맵에 맞게끔 해서 실행될 예정입니다. 저도 증권신고서 봤는데 신규 장비 같은 거 이런 거 개발하려고 몇 가지 이렇게 써놓으셨던데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처음 써놓은 게 이제 뭐였냐면 신필름 메트로로지 두께 측정에 대한 예, 각막 것들. 측정이라고 했는데 그거가 좀 중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저희들이 이제 국산화 전공정 개척 회사로서 오버레이를 이제 완성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께 장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포토 리소그라피도 필요하지만, 네. 뭐 에칭을 하고 나서 방막도 측정하고, 뭐 증착을 하고 나서도 필요하고, 뭐 데포지션이죠. 그 다음에 CMP를 하고 나서도 필요하고, 네. 그 매 공정마다 아주 많이 측정을 하는 그런 중요한 개측기고, 또 그게 들어가는 스펙트로스코픽 일립스메트라고 하는 SE 기술을 이용하는 SE, 예. 네, 그런 기술인데 제가 있던 이전에 그 나노매트릭스가 아주 전문으로 하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또 이용해서 이제 옵티컬 크리티컬 디멘전 OCD라는 그런 쪽 개측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전문화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네. 저희들이 이제 진정한 메트로로지 인스펙션에 국내 대표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분야들을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씬필름 메트로로지 장비는 지금 하는 회사들이 국내는 없죠?
이게 연구는 무지 많이 하고 하는 데가 네.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인더스트리에서 또 네. 반도체 인더스트리에서 양산에 대해서 성공해내자는 결국에는 글로벌 회사들 글로벌 뭐 잘 아시는 KLA 네. 또 이전에 제가 명당고 있던 나노매트릭스 이 정도라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인데 네. 그것도 지금 개발을 하시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적어놓으신 걸 보니까 이거는 좀 뭐 한 10년 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아니 그렇게 되면 네. 안 되고요. 네. 외로 이제 저희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는데 네. 이제 지금까지는 좀 적은 인원으로 그쪽 오버레이만 집중했었고 지금 그 분야들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좀 개발해서 선을 보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또 개발되고 이러면 지금 오버레이 장비에서 또 그런 쪽으로 계속 장비군도 계속 넓혀 나갈 수 있는 네. 것이로군요. 그 시설 투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시설 투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마 오버레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서 현재 있는 본사의 그 클린룸 시설도 좀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투자. 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3Q부터 그 연구소를 판교에도 좀 설립을 하였습니다. 네. 근데 그쪽도 지금 불충분하기 때문에 네. 그쪽 판교 주변을 통한 인근에 이제 시설 확충을 좀 더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도 했었던 그 새로운 메트롤로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해외 유수한 인력들을 또 확보하고 또 그쪽에 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미국의 연구소 중심의 지사를 또 설립하고도 있고 또 그런 데 대한 시설 투자가 계속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어디에 하시려고요?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에 주로 인재를 많이 이제 유치하실 목적으로 이제. 예, 그쪽은 이미 뭐 저희 한국인 인재들도 많이 있고요. 네. 또 해외 유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사가 있다면 그쪽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저희하고 시너지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 어쨌든 나와주셔서 올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이제 기대가 된다. 목표로 잡아놨다. 그리고 새로운 장비도 공무원 자금으로 개발하겠다. 그리고 오버레이 장비에 대해서 경쟁력도 말씀해 주셨고 시설 투자도 이제 계속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끝으로 뭐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짧게 좀 해주시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반도체 전공정 개측 회사로서 처음으로 네. 오버레이라는 제품을 국산화에 성공을 하였고 네. 또 한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또 많이 저는 이바지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진정한 메트롤로지 회사로 더 거듭나기 위해서 어렵지만 좀 더 새로운 분야에 많이 도전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IPO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힘은 들지만 크고 담대한 어떤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부장 강소기업도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